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도 열차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TX 등 여객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60%, 화물 열차는 2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광주 인공지능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과 말이 달라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저조한 상수도 사업 평가 내역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환경부가 이를 거부하자 취재진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제3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의 수상작이 발표됐습니다. 미국 방송사 PBS 취재팀이 인사이드 러시아, 푸틴의 국내 전쟁 등네 편이 선정됐습니다. 전국 철도노조가 닷새간의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광주 전남 지역도 오늘부터 열차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KTX 등 여객 열차 운행은 60%, 화물 열차는 2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주 철도 민영화 정책 중단 피켓을 든 철도 노조원들이 광주 송정역에 모였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1일부터 SRT 노선을 경전선과 동해선, 전라선으로 확대하고 주말 호남선 SRT까지 예고 없이 축소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호남선 SRT 열차 축소! 국토부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철도노조의 반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철도노조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오는 18일 오전 9시까지 닷새 동안 총파업에 나섭니다. 지난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노조는 파업을 통해 성실교섭 촉구, 4조 2교대 시행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할 계획인데, 핵심은 철도 쪼개기 경쟁을 멈추고 수소행 KTX를 도입하라는 것입니다. 철도의 경쟁 체제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시민들의 교통편의 확대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소행 KTX를 운행하라. 호남본부에선 전체 조합원 2,700명 가운데 기관사 270명 등 900명 정도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레일은 파업 기간 여객과 화물 열차의 운행률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루 기준 여객 열차 운행 횟수는 호남선과 전라 경전선 합산 158회인데 62% 수준인 98회로 축소됩니다. 특히 KTX는 78회에서 54회로, 화물 열차는 29회에서 6회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코레일은 대체 기관사를 투입하고 24시간 비상대책 본부 등을 운영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코레일 파업으로 인해 이동하는 게 불편할 것 같다면서 노사가 빠른 시일 내에 타협하길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불편하긴 할것 같은데요. 이미 뭐 이렇게 일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좀잘 타협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빠르면 다음 주 2차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철도 파업 상황에 대비해 여수나 목포에서 광주를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가을비가 지나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은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도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과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에 10에서 60mm 가량입니다.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일시적으로 쏟아질 수 있겠고요. 70mm 이상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가 지나면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26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은 물론 취임 후에도 광주의 인공지능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약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광주 인공지능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해 지역 곳곳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은 물론 당선인 신분으로 광주를 방문했던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빼놓지 않고 찾았던 곳이 있습니다. 광주 북구 오룡동 첨단 3지구 일원에 조성 중인 국가인공지능 집적단지. 인공지능 대표 도시를 광주 공약 1번으로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집적단지의 핵심 시설인 AI 데이터 센터를 두 번이나 찾아 광주를 대한민국 실리콘밸리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곳 AI 센터가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잘 챙기겠습니다. 인재 양성과 R&D, 창업 지원을 위한 각종 세제와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1년 5개월, 정부의 집중 지원을 받아 육성될 것이라 기대됐던 인공지능 사업은 그러나 사업 백지화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R&D, 즉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비를 올해보다 25조 원 삭감했는데 광주가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았습니다. 광주시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 명목으로 요청한 예산은 497억 원. 하지만 정부 반영액은 129억 원에 그쳤습니다. AI 사업하고 미래차, 광주에 대표되는 두 개의 사업에 대해서 올해 대비 38%나 삭감이 되었고 R&D 분야는 우리 시가 요구한 액수의 26%만 반영된 이런 상황입니다. 지역 시민사회는 광주의 주요 미래 산업의 정부 예산 삭감은 광주의 미래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산업 거점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이자 노골적인 호남 차별이라고까지 꼬집었습니다. 지금 정부가 광주의 미래의 먹거리를 망치고 있는 거다. 그런 점에서 이 예산 삭감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두 산업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사실은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던 분야인데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광주의 신성장 동력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국회 심의 단계에서의 예산 증액이 절실해졌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올해만 해도 상수도관 노후화로 발생한 수돗물 유출 사고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었죠. 광주 지역 상수도 관리 실태는 환경부의 평가에서도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만 CD 등급을 잇따라 받았는데요. 취재진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나쁜 점수를 받았는지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관계 기관들은 모두 공개를 거부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예상 밖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한 걸음 더 집중 취재,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만 8천여 세대가 단수 피해를 입은 올해 2월 광주 덕남정수장 사고. 시설이 낡을 대로 낡았지만 제대로 된 점검을 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광주시는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덕남정수장 그 밸브 사고로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진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우리 상수도본부가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이 밖에도 광주에서는 유독 상수도관 파열 사고가 잦았습니다. 잦은 상수도관 파열 사고와 수돗물 사고가 있기 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영산광청은 매년 광주 덕남정수장 등에서 정수장 위생관리와 시설 개선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매년 각 자치단체들의 상수도 사업 관리 실태 평가 등급을 발표하는데 광주시의 최근 등급은 C 아니면 D였습니다. 취재진은 종합평가의 세부 내역을 영산광역환경청에 지난해 12월 요구했습니다. 어느 항목이 특히 더 취약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는데 영산광청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영산광청은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기에 앞서 평가 대상이었던 광주시에게도 정보공개를 할지 말지를 물었는데 광주시 역시 평가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말 것을 영산광청에 요구했던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평가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온 것에 대한 뭐
부끄러움 뭐 이런 거를 인해서 공개를 원치 않았습니다. 예. 취재진은 정보 공개 거부가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올해 초 행정심판을 신청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부분이 우수했고 어느 부분이 미흡했는지 시민들도 이런 부분을 좀 알 수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145만 광주 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이지만 수년 동안 세부 평가표가 공개되지 않았던 광주시 상수도 관리 실태. 광주 MBC는 앞으로 정보 공개와 행정 심판을 통해 얻은 광주시 상수도 사업의 평가 세부 내역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의 세 번째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2023 제3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조직위원회는 국제 공모를 통해 14개 나라 23개 출품작 가운데 미국 방송사 PBS 취재팀의 인사이드 러시아, 푸틴의 국내 전쟁 등 4편의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특히 조직위는 PBS 취재팀이 러시아 민주주의 위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렸고 체포나 처벌 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보도를 이어간 영상 기자들의 정신이 힌츠페터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며 최우수작인 기로에선 세계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8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수백만 원의 공용 물품을 빼돌리고 가족을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구청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통합노조는 지난 2014년 카메라 렌즈 등 650만 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해 빼돌리고 동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가족 등을 본인 근무지에 기간제 근로자로 부정 채용했다는 혐의로 광산구청 소속 4급 공무원을 고발했습니다. 광산경찰서는 공무원 비위 혐의를 경찰청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지침에 따라 이 사건을 광주경찰청으로 이첩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갈등을 빚어왔던 5월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특전사 동지회 초청 문제로 갈등을 일으켰던 공법단체도 참석했는데요. 묵은 갈등 해결을 위한 첫 공론회장이 열렸지만 서로의 간극만 재확인했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전사 동지회와의 화합 행사를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왔던 5월 단체와 시민단체.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 7월 9명의 시의원들로 구성된 5.18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5.18 특위는 5월 문제 해결을 위해 공법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거대 아젠다를 발굴해서 우리가 미래의 5월을 준비해야 될 때가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5월 문제라는 주제로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특정 단체들로 한정 짓지 않고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5.18 행사위를 자진 탈퇴했던 일부 공법단체의 회장들도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시민들의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공법단체는 과도한 당사자 주의를 앞세워 현 세대를 5월 담론에서 배제했고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지역사회의 논란으로 비치고 있다는 점에서 각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앞으로 행사를 우리가 이 큰 행사를 정말 전문적인 행사를 주관할 수 있을 것인가 요구하시면 하고요. 하지만 갈등의 폭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황일봉 5.18 부상자회 회장은 오직 진상 규명을 위해 화합 행사를 추진했다며 이들은 진정한 사과를 원하고 있지만 아무도 받아주는 데가 없다고 발언하자 시민들의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본인들도 평생 트라우마, 광주에서 그 잘못된 행동, 부당한 명예에서 어쩔 수 있는 이것을 속마음으로 털어놓고 싶은데 아무도 받아들여. 대토론회에 공법단체들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한편 5.18 특별위원회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받은 토론회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정책을 만드는 데 참고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여수와 거문도로 오가는 뱃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지 12일 만에 대체 선박이 투입됐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수차례 반복돼온 결항에 더 이상 여객선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 연안여객선 터미널입니다. 한동안 닫혀있던 거문도 매표 창구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양손 가득 짐을 챙긴 승객들이 서둘러 배에 탑승합니다. 여수 거문 항로의 대체 선박인 웨스트 그리노입니다. 운항 중단 12일 만에 투입됐는데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일부 섬 주민들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여수와 거문도를 오가는 단독 선사가 최장기 운항을 멈춘 건 주민들을 우롱한 행위라며 선사 면허를 취소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년째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선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며 무릎까지 꿇으며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주민의 이동권을 가지고 어느 한 선사에 주민들이 놀아난다는 것은 이것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선사에 21세기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관리감독기관인 여수해수청에 책임을 따지기도 했습니다. 더딘 신규 선사 모집과 휴항에 따른 부실한 대책으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섬은 우리 주민들이 지키는 국토방위군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서울에 되겠어요? 적어도 교통편의는 제공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수해수청은 면허 취소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여수 거문 항로 사업자 공모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섬 주민들의 교통권이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로 관리 책임자로서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여객선사는 운항 결손액을 보전받는 여객선 준공영제를 포기하고 여수에서 오전에 출발하는 것으로 운항 시간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주시의 수정 요청에도 광주시의회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강기정 시장이 거듭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강 시장은 어제 확대 간부 회의에서 조례안은 시의회와 집행부간 충분한 수기 과정을 통해 재개정돼야 한다며 논의를 통해 이견을 줄여 숙성시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앞서 강 시장이 지난 11일 기자 차담회에서 광주시의 수정 보완 요청에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의결 처리한 시의회에 유감을 다시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조호섭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사비 5,500억여 원이 투입되는 호남고속도로 11.2km 구간을 기존 3개 공구가 아닌 5개 공구로 추가 분할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을 49%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며느리에게 대접해야 되니 참 불행한 시대다. 창원시의회 의장이 공식 석상에서 한 발언이라며 여성단체가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창원시 일 부시장의 발언까지 문제 삼아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경남 장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창원에서 열린 양성평등 주간 여성 통문의 날 기념식입니다. 여성단체 회원과 창원 주민 약 700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익은 창원시 의회 의장이 축사에서 원고에 없던 발언을 2분 넘게 이어갔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시어머니 모시고 밥을 다 해드렸는데
며느리한테 대접해야 되니 참 불행한 시대다. 농담이었다 등의 발언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일부 여성들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했고 불쾌감을 느꼈다고 여성단체에 알렸습니다. 여성단체는 하종목 창원시 제1부시장의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4월에 열린 창원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이제 우리 사회가 평등해졌으니 성별영향평가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5월에 열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워크숍에선 역차별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단체는 창원시 의회 의장과 창원시 제1부시장이 공식 석상에서 반복적으로 성차별, 성불평등 발언을 했다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창원특례시 의회 김익은 의장과 하종목 제1부시장은 성차별, 성불평등한 발언한 것에 대해 창원시민 앞에 사과하라. 김익은 의장은 경남 여성단체 연합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근거 없는 비난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그 양성평등 주관에 뭐 이렇게 크게 위배돼야 되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사과할 예상은 전혀 없고 남성과 여성이 조화롭게 이렇게 균형 잡힌 사회가 되도록. 김 의장은 양성평등을 이해하기 쉽게 자신의 경험을 전달했고 여러 참석자들도 자신의 취지에 동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종목 창원시 제1부시장은 말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뭐 말할 게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들었으면 그렇게 들었다고 하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할 겁니다. 경남 여성단체 연합은 창원시 의회와 창원시 고위급 간부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청주공항 직원이 다른 직원과 짜고 후배 아이디어를 가로채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부 제보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는데 공모한 두 직원은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고 오히려 피해자인 후배가 휴직을 했습니다. MBC 충북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 건 2021년 11월입니다. 항공 보안 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스마트워치와 가습기, 무선 이어폰 등을 상품으로 내걸었습니다. 21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는데 한 직원이 공모전 담당인 상사에게 황당한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 후배가 낸 아이디어 두 개 중 하나를 자기 이름으로 바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담당자는 몰래 이 부탁을 들어줬고 이름표가 바뀐 아이디어는 최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수상자들의 이름만 공개돼 아이디어를 뺏긴 후배는 까맣게 몰랐고 가로챈 선배는 최우수상과 상품을 챙겼습니다. 사건은 1년 4개월 뒤 내부 제보로 특정 감사가 진행되면서 드러났는데 황당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디어를 가로챈 직원과 도와준 담당자 모두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당초 가로챈 직원에겐 감봉 1개월이 결정됐지만 과거 포상을 이유로 낮춰준 겁니다. 감사를 벌인 공항공사 본사가 피해자 전보나 부서 이동 등의 보호 조치도 결정했지만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가해자와 같은 부서인 피해 직원은 타공항 전보를 희망했지만 보호 조치 이후 두 달이 넘도록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이후 아이디어를 빼앗긴 직원은 휴직했습니다. 청주공항은 피해자에 대한 별도 보호 조치가 필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보호 조치가 원래 들어가면 민사 관련이라든가 그런 보호 조치가 있을 테지만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근무지가 다릅니다. 한 분은 사무실에 계시고 한 분은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분리가 돼 있어서. 이에 대해 공항공사는 정계 인사가 있는 내년 초 피해 직원에 대한 전보를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청주공항은 자격 없는 직원에게 3년간 사택을 무상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는데 담당자가 이미 퇴직한 뒤여서 징계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야외 전시를 비롯해 3개의 기획 전시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야외 일원에서 열리는 한이 풍경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작가 11명이 참여해 기후위기 시대의 다양한 풍경들을
설치 미술과 영상, 업사이클링 가구 등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시 일상첨화에서는 김환기와 천경자, 오지호와 임직순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들과 함께 서남아시아 국가인 시리아와 레바논의 대표 작가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문화전당은 유망 작가 두 사람의 공모 전시도 마련됐고 이들의 작품은 모두 만질 수 있도록 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을비가 지나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은 서해안 지역과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도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까지 내릴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에 10에서 60mm 가량이고요.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일시적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 밖에 세찬 비가 내리면서 70mm가 넘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26도에 그치면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선선합니다. 강진의 현재 기온 21도 보이고 있고요. 완도도 22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30도를 밑돌겠습니다. 구례와 순천, 광양에서 모두 낮 기온 27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1m에서 1.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일요일까지 광주의 낮 기온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